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분. 아니, 아니, 박정은, 잠깐만요. 박정은 위원은, 네, 그냥 이 정도로 하시면 되죠. 박정은, 근데 사실관계 얘기하면 박정은 위원은 웃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노련이 언론 노조가 된 게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걸 주도한 게 누굽니까? 언론 노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도한 사람. 권영길. 잘 모르시네요. 최문순 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최문순 위원장은 MBC 사장했죠. 예. 예, 그런데 그 언론 노조는 좌파입니까? 좌파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 저 명단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준비됐습니까? 네, 언론 노조 가입 지부들입니다. 좌파 성향이 강합니까? 언론 노조가? 네, 본인이 여기 보면 국민일보 좌파 성향 가졌습니까? 스포츠 서울 좌파입니까? 연합뉴스 좌파입니까? 전자신문 좌파입니까? 여기 좌파 성향 가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일보가 좌파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 국민일보가 좌파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언론 노조를 좌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언론 노조는 이렇게 저는 좌파 우파 구분이 너무 구려서 안 쓰는데 어쨌든 언론 노조는 이렇게 좌우와 상관없고 진보 뭐 보수와 상관없이 노조 만든 겁니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너무 정파적으로만 보시지 말라 이런 지적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정당 활동을 했죠? 예. 네, 혹시 그 경선 나가서 떨어지신 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게 언제죠? 지난번 21대 총선 때 경선에서 2020년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대구시장 나갔는데 네. 컷오프 됐죠? 네. 예. 그 시기에 많은 발언을 쏟아내셨죠. 지금 문제되는 발언이 그 시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시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네네,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건 제가 확인한 거니까 경선에도 나가고 대구시장 하려던 정당인은 공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제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문순 사장이 이제 노조위원장이 사장이 됐어요. 그때 뭐 하셨죠? 그때 무슨 직위를 받았습니까? 국제부장을 했던 하다가 걸로.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 갔습니다. 특파원 파견됐죠. 그 언론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거의 적대적인데 최문순 사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도한 분이에요. 그 밑에서 워싱턴 특파원 하셨네요.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은 신사 이런 사람 안 되고 처벌, 단죄, 징계 지금까지의 해악을 바로잡을 사람이 돼야 된다. MBC 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방통위원장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점에. 그게 제가 이렇게 잘 봤더니 따옴표가 아니에요. 점. 이게 쉼표가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처벌, 단죄, 징계 지금까지 해악을 바로잡을 사람이 와야 된다. 본인이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직을 부여받는다면 중립성, 독립성,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과거에 자신의 생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시나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재철 사장 임기 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네. 김재철 사장 임기만 보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는 게 소신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다 보장돼야 되지만 네, 아니, 여기 거기까지. 계신 김장겸 위원이 사장을 거기까지요. 하실 때도 저기요, 거기까지요. 하고 거기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MBC 사장 임기가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1년 반 정도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확히 기억해야죠. 이거는 본인이 하겠다는 게 박문진 이사 바꿔서 모든 사람이 MBC 사장 바꾸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MBC 사장 임기를 모르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보고요. 2026년 2월 22일입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안영준 사장 임기 보장할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장이 돼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요. 그 뒤 답해 보세요. 사장에 대한 선임권은 박문진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장의 임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거 우리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태도를 검증하고 있는 거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MBC 안영준 사장 임기도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하면 김장겸 사장은 왜 쫓겨났는지 문재인 아니, 정권 초기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싶네요. 제가 말 물리지 말고 제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쭉 훑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틀간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략적으로 아웃라인을 묻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 장 후보자는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MBC 안영환 사장 임기도 2026년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안영환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고맙습니다. 예, 안영준 사장 임기도 2026년 2월 22일까지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리지 않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 왜 붙이시죠? 아니 지금 원칙적으로 그건 너무 확인을 당연한 하시니까. 얘기잖아요. 그건 예, 예를 들면 뭐 회사 돈을 횡령했다거나 배임했다거나 뭐 6억 7억의 카드를 그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건 당연히 보장되는 거. 그런 일 했으면 쫓겨나야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후보자가 노정면 위원 등이 제출하려고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청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된다 질의하실 때 이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증인과 참고인이 2시 반부터 옵니다. 그분들에게 질의하실 때 대답을 재촉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답은 5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르죠. 그거는. 예, 그런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증인이 의도적으로 막 증언 시간을 늘리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다 느끼니까 호텐 자르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와 방통위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25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